안녕하세요. 지키다입니다. 램프와 호루라기가 함께 있는 최소한의 안전용품 지키다 호루라이트를 소개합니다. 귀여운 요 아이는 이 부분은 램프이고 이 부분은 호루라기예요. 스위치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불이 켜지고 위로 올리면 불이 꺼집니다. 호루라기는 구멍이 뚫린 부분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힘을 줘서 불면 와! 엄청 큰 소리가 나죠? 무려 약 100dB이라고 해요. 절대! 다른 사람의 귀에 대고 불면 안 되겠죠? 스위치가 있는 부분이 제품의 뚜껑인데요. 호루라기 옆부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면 딸칵 뚜껑이 분리됩니다. 오, 아니 이렇게 생겼구나. 되도록 심지를 건드리지 않고 배터리를 분리해주세요. CR2032 배터리가 한 개 필요합니다. 배터리의 플러스 부분이 위로 향하고 마이너스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쏙 넣어주세요. 다시 분리했던 뚜껑을 제자리에 맞춰 딸칵 소리나게 눌러주세요.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램프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주세요. 여기서 잠깐! 램프가 깜빡이거나 불이 계속 켜져 있거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뚜껑을 분리합니다. 심지가 이 두 개의 돌기 사이에 들어오게 해주세요. 배터리를 빼고 아랫부분 심지가 바닥에 잘 닿도록 눌러주세요. 다시 한번 뚜껑을 닫고 램프를 확인해 주세요. 혹시라도 조난당하거나 고립되었을 때 빛과 소리로 구조 신호를 보내주세요. 그럼 지키다는 또 재밌고 유익한 안전용품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